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봉곡사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봉곡사입니다. 지금 6위까지 제가 왔는데 6위 1위라고 여기 6위 1위 방향에서 봉곡사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17번, 20번 예, 간다고 해갖고 하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봉곡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거 1기 오는 버스가 17-1, 17번 예, 거산 1기네요. 요거 1기 거산 2 예, 17-2번, 20번 또 18-2번 제가 있는 현 위치가 여기 요공리인데요. 예, 봉곡사로 가기 전에 예, 여기서 잠깐 버스를 대기하고 있고 요 앞에 보면 송악저수지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외암마을이 있고요. 네. 또 조금만 올라가면 강당골 방향입니다. 아산은 상당히 볼 게 많고요. 예, 이렇게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주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천년 숲길인데요. 여기 봉곡사까지 가는 길이 소나무로 울창한 길로 되어 있었고 트레킹 코스, 힐링 코스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더운데요. 여름 한 37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여기는 시원하고 그늘이 지고요. 또 바람이 좀 잔잔하게 불어갖고 예, 걷기도 무난한 코스 같습니다. 여기 아산은 봉수산 밑에 그 전형적인 오돌계 마을과 강장 마을, 대골 마을 거쳐서 송악저수지 안쪽으로 귀약길이라고 하고 송남 휴게소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요. 또 여기는 지풍골로 유명하고요. 천년의 숲길 한 바퀴 돌아보시는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호숲길, 숲길 송남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지풍길로 또 돌아오는 길도 있습니다.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에게 더운 날 한 번쯤은 여기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봉곡사 천년숲길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여기 와서 한번 봉곡사까지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시고요. 미스터 노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천천히 힐링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봉곡사까지 올라가는 봉수산 밑에 거리가 한 700m인데요. 이 소나무로 울창한 소나무가 천년의 숲이라고 합니다. 거리 숲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산림청.
집에 있지.